얼차려 같은 이런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횡무근 융해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경우는 사실 10% 안쪽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빨리 투석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게 아니에요. 최근 입대한 지 9일 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던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훈련병은 군기 훈련 후 횡무근 융해증 혹은 폐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보였는데요. 비운 뒤에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우선 폐혈증이 생기고 쇼크가 동반됐을 때 폐혈성 쇼크라고 하는데요. 폐혈증이라는 것은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신 질환을 말합니다. 이 전신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여러 장기에 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면 폐혈성 쇼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매우 치명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미생물 감염이 생기면요, 오한을 동반한 고열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전신 통증, 근육통, 두통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자각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은 오한을 동반한 고열이 계속 지속될 때밖에 없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폐혈성 쇼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쇼크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액 치료와 승합제를 사용하면서 혈압을 유지하고요. 또 원인이 되는 감염 질환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고 원발 부위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장기 부전이 발생됐을 때에는 혈액투석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중환자실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나는 폐혈증인지는 좀 의심스러운 게 폐혈증이라면 폐렴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찔려서 뭐 다리에 염증이 있거나 하여튼 그런 감염증이 있으면서 폐혈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폐혈증 같은 경우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고령이거나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건강한 젊은 남자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폐혈증은 뇌수막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훈련으로 인한 뭐 근손상이 횡무근 융해증에 같이 겹쳐 있거나 그렇게 동반되는 경우는 더 급속하게 진행해서 예후가 나쁠 수 있죠. 그리고 뭐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같이 동반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더 예후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소희입니다. 횡무근 융해증은 근육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근육세포가 터지고 그 물질이 혈액으로 방출되면서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이런 횡무근 융해증은 근육이 많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는 과도한 운동, 외상, 열사병, 지속적인 간질 발작, 근육 괴사 등이 있고요. 약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고지혈증 약물 중 스타틴 계열 약물이 있고 과함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질환이긴 하고 쉽게 말하자면 저희 병원에도 일주일에 한두 분은 횡무근 융해증으로 내원하시곤 합니다. 증상이 없는 무증상부터 생명이 위험한 정도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아주 흔하게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고 심한 근육통을 호소하시면서 콜라색 혹은 검붉은색 소변을 보고 오시는 경우입니다. 근육 손상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띵띵 부어서 근육을 먹여달리는 혈관 혹은 신경이 압박이 눌려서 부액증후군이라는 것이 발생하기도 하고 횡무근 융해증이 심하다면 심장이 굉장히 많이 나빠져서 급성 신손상이 오게 되고 소변량이 줄어들고 붓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횡무근 융해증의 치료 원칙은 수분 공급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혈액 속에 있는 근육 흡수와
전해질 등의 노폐물이 콩팥을 통해 잘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환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갈증이 안날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라고 하고요. 하면 1에서 1.5리터 정도는 드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횡문근 유행증이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물량을 늘려가지고 뭐 2리터에서 2.5리터, 3리터까지도 드실 수 있는 만큼 회복하는 시기까지는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급성 신손상이 굉장히 심해서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합병증이 동반이 되거나 수분 섭취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혹은 고령의 환자분의 경우에는 수액 치료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손상해 받는 경우에는 근육 회로라던가 전해질 등의 독소를 배출을 아예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걸 기계가 대신 해주는 수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더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열사병 같은 증상이 있고 이제 얼차려 같은 이런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횡문근 융해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횡문근 융해증 때문에 결국은 급성 콩팥 손상이 오고 2차적으로 감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폐혈증까지 진행을 해서 안타깝게 사망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횡문근 융해증이 있다고 해서 뭐 반드시 다 급성 콩팥 손상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분 같은 경우에 아마 급격하게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면서 투석이 필요할 정도의 급성 신손상에 이르게 된것 같은데, 사실은 급성 콩팥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경우는 사실 10% 안쪽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빨리 투석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흔하게 이제 일반적인 혈액투석을 하는 게 아니라 CRRT라고 해서 24시간 연속 투석을 하게 되거든요. 24시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투석을 하면서 이런 세포들을 이제 걸러주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는 병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리게 된게 아닌가, 뭐 그런 추측은 해봅니다. 일단은. 네. 저도 강원도에서 해군군의관으로 복무를 했지만, 이런 분들이 생겼을 때는 가장 이제 초기는 일단 열사병 치료, 충분히 시원하게 해주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수액을 충분히 줘서 소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수액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도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주 전형적인 이런 횡문근 융해증의 증상을 보이면서 이 급성 콩팥 손상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4시간 연속 투석 같은 CRRT 치료를 해서 우리가 환자분한테 도움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치료를 할수 있는 군 병원이 아마 서울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 같은 곳들이 이제 주로 이런 치료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한점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보는 거죠, 저희가. 신병교육대나 이런 데 있는 전방 군의관들이 대부분 중위군의관들,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고 인턴 마치고 가는 일반인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마 경험이 별로 없으셨을 것 같고, 아마 속초의료원에서도 혈액투석 장비는 있었겠지만 CRRT 같은 이런 장비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강릉아산병원을 이송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네.